100가지 무늬를 가져 백합이라 불리는 백합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됩니다. 시원하고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데요. 큼지막하고 탱글탱글한 이 백합은 부추와 고추 세 가지만으로도 존재감 제대로 뽐냅니다. 조개살이 도톰해서 씹는 맛이 좋다고 해요. 때문에 죽으로 끓이면 제격이라고 합니다. 겨울철 부안 최고의 맛, 부안 설숭어도 빠질 수 없죠. 설만 먹어도 닭이 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이 절정에 달하는 설숭어. 보기만 해도 곰이 제대로 당기시죠?